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폰의 라인업이 더욱 단단하고 친근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네.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라는 모토 아래 대중음악의 사운드를 만들었던 네. 클래식 모델을 재현하는 2021년 에피폰의 새로운 어쿠스틱 기타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깁슨 어쿠스틱 기타를 대표하는 J45와 허밍버드, J200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의미에 경의를 표하며 진정한 클래식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고증하여 제작된 에피폰의 2021년 새로운 어쿠스틱 기타 라인업은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욱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재탄생되었습니다. 깁슨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에피폰의 2021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 오늘 만나볼 어쿠스틱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피폰 J45EC, 네. 에피폰 허밍버드, 에피폰 J200.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더욱 새롭고 멋있어진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는 에피폰과 깁슨의 사운드가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좀 찍자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2021년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 에피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에피폰 사운드보다 깁슨의 사운드에 훨씬 더 가깝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 픽가드가 기존의 에피폰 픽가드는 굉장히 얇은 픽가드로 부착이 돼 있어서 깁슨 모델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지게 차이가 있었는데 형과 아우를 확실하게 좀 나는 느낌이 있었죠. 이번에는 픽가드도 깁슨 오리지널 픽가드와 같은 재질로 해서 두툼하게 제작이 되어 있었고요. 이 피니쉬도 빈티지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사운드 댐퍼 그 안에다가 이 방습제까지 포함한 댐퍼를 다 기타마다 껴주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디테일함들이 놀라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기존의 에피폰에 비해서는 동일 모델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요거 말고 기존의 에피폰 시리즈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긴 하겠지만 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적잖이 많이 놀랐어요. 네. 좀 이제 기존의 에피폰이 캐주얼한 사운드를 연출했었다면 얘네들은 정말 나 이제 어쿠스틱이야. 제대로 된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줄게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몇 년 전이죠. 이제 깁슨이 회사 CEO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깁슨한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였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깁슨부터 해서 에피폰까지 지금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깁슨의 행보와 에피폰들이 보면은 정말 이제는 가격대에 맞는 악기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에피폰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풀가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에피폰이 지금이야 깁슨의 이렇게
하이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었죠. 이제 있는데 원래는 에피폰은 깁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맞습니다. 경쟁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에피폰의 오리지널리티 사운드도 원래 분명히 예전엔 존재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제네시스 라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현대 라인이 있는 것처럼 이제 좀 분리가 되는 건데, 이번 에피폰 어쿠스틱을 쳐보면서 일단은 형님도 그런 뭐 부수적인 요소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많이 놀라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추천해달라고 할때 가장 힘든 가격대가 100만 원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100만 원대 뭘 추천, 왜냐면 추천하기가 왜냐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만 원대는 보통 이제 올솔리드 어쿠스틱 같게 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올솔리드로 가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브랜드로 가자니 거기는 올솔리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기타의 만듦새 자체라든가 이런 소리들이 좀 좋지가 않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나왔네요. 에피폰이 아마 이제 앞으로 100만 원대 가장 경쟁력 있는 기타가 되지 않을까. 픽업 그리고 이제 그냥 어쿠스틱 울림 소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핑거 스타일을 되게 대단하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깁슨을 사는 목적은 맞습니다. 소음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깁슨을 가지고 핑거 스타일을 한다? 뭐 사실 좀잘안 어울리죠. 이제 핑거 스타일을 하시려면 좀 다른 브랜드를 보시고, 스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하물며 뭐 교회에서 찬양팀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 밴드 동아리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취미로 가시더라도 핑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쪽으로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깁슨, 이제 에피폰은 정말 스트럼에 정말 최성화되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로크 기타를 좋아하고 이쪽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세 가지 기타가 지금 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뭐야 J452C랑 그 전보 모델 있죠? 그 J200. J200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스트럼 할때 훨씬 더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한, 좀 귀에 익숙한 소리이고요. 허밍버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깁슨 허밍버드를 여러분들 실제로 연주해 보셔도 좀 약간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깁슨 허밍버드 자체도 원래 좀 미들레인지가 좀 단단하고 되게 좀 바삭한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굉장히 원래 허밍버드 자체가 되게 매니아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에 익숙한 소리로 가시려면 이제 전보바디나 이제 J452C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거칠고 좀 남자다운 소리를 좋아한다면 허밍버드로 오시면 될것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 중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이 깁슨 어쿠스틱 기타. 제가 깁슨의 일렉 기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북 헤드가 이 레스폴이라든지 335라든지 다른 기타 쉐입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쿠스틱 기타의 오픈북 헤드가 딱 달려있는 거를 보면, 뭔가 이질감이 살짝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에피폰의 빈티지한 헤드스탁을 그대로, 저 깁슨 디자인에다가 박아놓으니까, 굉장히 매치가 좋다.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만듦새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테스트해 보시고 디자인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뭐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